에펙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라입니다. 오늘은 BTS의 새 앨범 버터에 나오는 모션 그래픽을 따라 만들어 볼 건데요. 버터라는 텍스트 이미지를 이용해서 글자가 써지고 튕겨 나오는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료 스크립트인 바운스 R도 사용할 건데 다운로드 링크는 본문에 적어 놓겠습니다. 그럼 튜토리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컴포지션부터 만들어 줄게요. 프로젝트 패너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29.97로 고르고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10초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따라 만들 완성된 영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써지면서 가운데서부터 튕겨 나오는 모션인데요. B라는 글자가 먼저 써지고 왼쪽에 하얀 광택이 들어있네요. 나머지 글자들도 나타나고 우측에도 하얀 광택이 들어있죠. 좋습니다. 이걸 보면서 따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S 눌러서 스케일을 줄여주고 위쪽으로 올려놓고 참고하면서 만들게요. 배경이 될 솔리드부터 만들어 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색상은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노란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텍스트 이미지 넣어 볼게요. 다운로드 링크는 본문에 있습니다. 글자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B라는 글자가 먼저 써지고 동시에 U라는 글자도 써지네요. 보니까 UTT라는 게 써질 때 ER도 써지기 시작하네요. 모션이 B와 UTT와 ER이 따로 동작하는 게 보이죠. 우리도 이 로고를 3등분으로 나누겠습니다. 툴바에서 펜툴 선택해주고 B부터 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펜툴을 이용해서 B만 남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를 컨트롤 D로 복제해 줄게요. 복제한 레이어에서는 이 펜툴 포인트들을 이동시켜 줄게요. 왼쪽 점들을 당겨서 UTT가 보이게끔 만들어줍니다. E와 암 겹치게 자연스럽게 나눠줄게요. 좋습니다. 이것도 컨트롤 D로 하나 복제해서 이번에는 ER만 보이도록 마스크를 씌워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로 분할되었죠. 눈을 껐다 켜보니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기본 포인터로 바꿔주고 이제 글자가 생겨나는 모션을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진 채로는 작업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지인 것처럼 만들어 주기 위해 프리컴포즈를 해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주고 B라고 이름을 적고 두 번째 체크박스인 상태에서 OK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꽉 찬 레이어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레이어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주고 이름은 UTT라고 해줄게요. 마지막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번엔 ER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B와 UTT와 ER 각각 이미지를 불러온 것처럼 레이어가 배치되었죠. 이제 글자가 생겨나는 모션을 만들어 볼게요. B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펜툴 선택해주고 그려지는 획순으로 펜으로 글자를 따라 써주겠습니다. 마스크 색상이 잘 안 보여서 잘 보이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글자를 따라 써주겠습니다. 이펙트 창에서 스트로크라는 효과를 검색해서 넣어줄게요. 옵션에서 브러쉬 사이즈를 좀 올려주고 브러쉬 하드니스는 100으로 만들어줄게요. 브러쉬 사이즈를 최대한 키워서 원래 검정색 B가 안 보이게끔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인트 스타일을 제일 아래 리빌 오리지널 이미지로 골라주면 선이 있는 부분에만 글자가 보입니다. 여기 엔드 부분을 조절해보면 이해가 가죠? 근데 텍스트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겹쳐있는 상태라 원하지 않는 부분도 나타나죠? 라인을 좀 조절해서 어색하지 않도록 해볼게요. 아무리 해도 깔끔하게는 안 되네요. 이럴 때에는 한 번에 그리려고 하지 말고 구간별로 분할해서 작업하면 됩니다. 딜리트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B를 두 구역으로 나눠서 작업해 볼게요. 펜툴을 이용해서 B의 아랫부분만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복제해서 이번에는 윗부분만 보이도록 마스크를 옮겨줍니다. 아까 UTT와 ER 나눌 때랑 똑같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프리컴포즈에서 각각의 이미지처럼 해줄게요. 두 번째 체크박스인 상태에서
이름은 B1이라고 적고 OK 눌러줍니다. 윗꼬리 부분도 프리컴포즈 해주고 B2로 네이밍해서 OK 눌러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아랫부분부터 다시 작업해 볼게요. 펜툴로 이렇게 획순대로 그려주고 스트로크 효과를 넣어줍니다. 브러쉬 사이즈와 브러쉬 하드니스도 조절해주고 페인트 스타일은 맨 아래 리빌 오리지널 이미지로 골라주면 선이 지나간 곳만 보이게 되겠죠. 엔드를 조절해보면서 라인이 깔끔하게 지나가게끔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제 키 값을 줄 건데 원본을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보겠습니다. 우선 0초에서 엔드의 키값 찍어주고 비 아랫부분이 그려지는 타이밍을 찾아줍니다. 14프레임에서 여기까지 그려지네요. 여기서 엔드를 100으로 키값 찍어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B2 윗꼬리 부분도 해볼게요. 이렇게 획순대로 선을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스트로크 효과 넣고 아까와 똑같이 옵션을 만져줍니다. 페인트 스타일까지 설정해주고 비 아랫부분이 다 그려진 14프레임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14프레임에서 엔드의 키값 찍어주고 완성되는 지점을 찾아줄게요. 원본을 보니 27프레임에서 다 그려지네요. 여기서 엔드를 100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UTT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할 건데요. 우선 시작 타이밍을 찾아볼까요? 12프레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펜툴로 UTT의 왼쪽 윗부분부터 그려줄게요. 잘 보이도록 패스의 색상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기할 때 획순이 아니고 그냥 지그재그로 그려줍니다. 원본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이 R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려주고 스트로크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브러쉬 하드니스는 100을 올려주고 브러쉬 사이즈를 키워서 UTT가 모두 가려지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맨 아래 옵션에서 리빌 오리지널 이미지로 골라주면 선이 지나간 곳만 글자가 보이게 되겠죠. 엔드의 값을 조절해서 확인해 볼게요. 좋습니다. 엔드를 0으로 해서 키값 찍어주고 몇 프레임에서 UTT가 다 써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1초 8프레임에서 끝나죠. 여기서 엔드를 100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원본과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죠. 이제 마지막 ER이 써지는 타이밍을 찾아볼게요. 이쯤에서부터 나타나죠. 정확히 보면 딱 1초에서 시작하는 것 같네요. 여기서 ER도 펜툴로 따주겠습니다. 그려질 획순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마무리되더라고요. 펜툴로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스트로크 효과 넣어주고 옵션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뒤에 검은 텍스트가 보이지 않도록 라인을 미세하게 조절해 주겠습니다. 원본이랑 비교해 볼게요. R 부분에서 얇게 막대를 그렸다가 내려오네요. 엔드 값을 적당히 내려놓고 라인을 조절해서 비슷하게 그려지도록 조절해 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1초에서 엔드를 0으로 키값 찍어주고 끝나는 타이밍은 1초 27프레임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엔드를 100으로 올려주면 되겠죠. 플레이해보면 네, 좋습니다. 원본과 흡사한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튕기는 모션을 주겠습니다. 복잡하니 U 눌러서 레이어 다 닫아주고 한 번에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View, Null Object. 만들어준 텍스트 레이어들을 모두 선택해서 여기 빙글빙글 모양을 드래그해서 Null Object에 Parent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S 눌러서 스케일을 열어주고 가로로 늘어나는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본을 보니 5프레임 정도에서 키값을 준 것 같네요. 5프레임에서 스케일의 키값 찍어주고 0프레임으로 가서 가로로 줄여주겠습니다. 여기 체인을 풀어주면 가로값을 따로 줄 수 있습니다. 가로는 0으로 만들어주고 확인해 볼게요. 좋습니다. 비슷한 느낌이네요. 0프레임에서 세로도 살짝만 줄여줄게요. 이제 튕기는 모션을 넣어주기 위해 바운스 R이라는 무료 스크립트를 사용해 볼게요. 본문에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설치 후 윈도우 메뉴에서 바운스 R을 꺼내주면 됩니다. 여기 옵션에서 스케일 혹은 셀렉티드를 골라주고 아래는 오버샷으로 고른 채로 바운스 잇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옵션이 생겨나는데 기본값의 모션은 이렇습니다. 튕김이 조금 부족하니 옵션을 조절해 볼게요. 첫 번째 값을 75로 올려주고 두 번째 값은 3, 마지막 값은 2로 해볼게요. 플레이해보면 너무 과하네요. 살짝 수정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값을 2, 세 번째 값은 3으로 해볼게요. 좋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얀 광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자 속에 광택이 튕기는 모션이 들어있죠. 우선 몇 프레임부터 나와야 할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이면 되겠네요. 21프레임인데요. 인디케이터를 여기 위치시킨 상태에서 B1 컴프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B 컴프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줄게요. 여기 투명하게 보기 버튼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이제 글자가 잘 보이네요. 이쯤에다가 광택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상태에서 펜툴을 이용해서 광택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쉐이프 레이어로 만들어지죠. 날개를 잘 조절해서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휠 색상은 흰색, 스트로크는 0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튕기는 모션을 만들어줄 건데요. 지금 앵커 포인트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Y 눌러서 포인터 바꿔주고 이 앵커 포인트를 끌어서 옮겨오겠습니다. 이 정도로 옮겨주고 R 눌러줍니다. 이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면 튕기는 것처럼 보이겠죠? 우리 21프레임부터 보이기로 했으니 여기서 15 정도로 돌려서 키값 찍어주고 24프레임에서 0으로 키값 찍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여기도 아까 튕기게 만든 것처럼 바운스할 스크립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로테이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바운스 잇 버튼을 눌러줄게요. B 눌러서 여기서부터 보도록 범위 지정해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살짝 움직이는데요. 빠르게 움직이도록 설정해 볼게요. 옵션을 100에 3에 2로 바꿔주겠습니다. 메인 컴프로 돌아가서 플레이해 볼게요. 좋습니다. 원본과 비슷해졌네요. 마찬가지로 R에도 광택을 넣어주겠습니다. 펜툴로 광택 그려주고 아까와 똑같이 모션을 만들어 줄게요. 앵커 포인트를 찾아서 Y 눌러서 포인터 바꾸고 이쯤으로 끌어와 주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으로 키값 주면 되겠죠. 키값을 찍고 바운스 할 스크립트 적용하겠습니다. 바운스 버튼 눌러주고 옵션을 적당히 조절해서 아까와 비슷하게 만들어 줄게요. 메인 컴프로 돌아와서 플레이해 보면 BTS의 버터 모션 그래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미 만들어진 작업물을 파헤쳐서 똑같이 따라 만들어 봤는데요. 일반 텍스트로 작업하면 두께가 일정해서 쉬운데 이렇게 로고 형태의 모션은 분할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만들어 보세요. 로고는 본문에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튜토리얼로 찾아오겠습니다. 멤버십 보내주시는 고마운 에펙러, 엘씨님, 상큼이빠람님, 비댕이의 이상한 자료실님, 샤노님, 언노운 유저테크닉님, JJJ123님, 루나강님, 허기평심님, 박혜진님, 지수님, 라면은 맛이 있어님, 주파크님, 이진용님, YGT님, 안민진님, 옥탑TV님, MSGTV님, 이터니티 블리언트님, 중무장님, 감사합니다.